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선토지 박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가격을 천만 원을 인하해서 금매로 다시 내놓은 매물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매물이 있는 곳은 동강 상류로 정선읍내에서 약 7분여 거리로 아름다운 풍광이 그야말로 앞골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물은 한적한 시골이면서도 민가와 떨어져 있어서 나 홀로 조용히 귀농 추천하셔서 시골살이 농촌생활하기에 더없이 좋아 보입니다. 토지규모는 계획관리지역인 아주 네모 파듯하게 잘생긴 400평 토지로 필지 내에는 18평 규모의 구옥, 즉 옛날 집과 농막이 포함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옥은 비록 무허가 건물입니다만 수선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므로 건물을 새로이 신축해서 생활하셔도 좋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매도인께서는 현재 예쁜 농막을 놓고 불편없이 생활하는 곳으로 물론 전기와 상수도 등도 기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입도로의 경우 약 10여 미터가 비포장도로이나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로 향후 관계기관에 건의 시 목록 포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평 토지 내에는 조그마한 비닐하우스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텃밭 가꾸며 농사 짓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매물의 장점은 첫 번째 앞에 병풍처럼 둘러싸인 예쁜 산과 맑은 물이 조망이 되는 이를테면 힐링하면서 건강생활하기 좋은 곳이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선 아리랑시장 등 각종 편의시설과 병의원 그리고 행정관서가 가까운 거리라 일상생활이 편리하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올 매물의 매도가는 당초 1억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인하한 1억 2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무척 오늘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고 연락 주시고 참고로 아래 불고 주소를 클릭하시면은 편안하게 보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토지 경계를 확인한 후 주변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자막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